생각은 안 누부간의 자방이죠. 너는 그래도 그대로 얘기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 꿈이 나쁜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나무가 엄청 큰 나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대하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 문명이, 예? 그렇죠? 메소페르시아, 메소바데 문명 바로 전에 역사적으로 그때처럼 엄청난, 정말 영광스럽다고 할 정도로 부를 자랑하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바벨론 문명 그 이후에 그 문명들을 따라간 뭐 메소바다라든지, 예? 그 뭐 헬라 문화라든지 계속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문화들이 크고 강성했지요. 예? 하지만 크고 강성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통치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그 부함은 내려갈수록 뭐 많이 있어서 큰 건 있었지만 한 개인이 누리는 걸로 따졌을 때는 바벨론 문명처럼 그렇게 엄청난 걸 누렸을 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그 꿈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4장 첫절에 우리가 읽은 것에 의하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지금 쭉 푸는 거죠. 근데 그가 분명히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다. 자기는 교만했던 자다. 하지만 정직한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생각으로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봅니다. 두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보다 숫제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꿈을 꾸고서 다니엘에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아, 그 꿈은 정말, 그게 그 나무, 그 큰 나무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꿈처럼 얼마나 지금 창대합니까?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야,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지금 이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구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일곱 대가 7년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곱 시즌인지 일곱 대가 있다고 그러죠.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즉 누가요? 하나님 한 분. 누가? 하나님 한 분. 지극히 높으신 자, 싱글러죠. 단수죠. 하나님 한 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정 유일신이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능력과 힘과 권세와 행복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아멘.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 좋으신 그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인정한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편이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잘 알죠? 하나님에게 목숨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니엘이 지극히 정성을 보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가 보기엔 다니엘이 보기엔 느부갓네살 왕이 참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만 믿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싸라거든요. 예스노가 분명하거든요. 치사한 거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두말하는 거 싫어하고 여기 선생님도 그러신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 남자다운 걸 좋아함.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죠. 의리 있는 거 좋아하시고 두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뭘 몰라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 거죠. 근데 아직 그걸 못 깨달은 게 다니엘은 마음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말 좀 들으시고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잘 모르지만 이 좀 공의 옳고 옳은 일을 행하라. 누가 보기에도 옳은 일을 열심을 품으라. 그러면은 이 일이 안 일어날 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마음을 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분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매를 더디 들으세요. 매를 드시려다가도 아이고 정말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좀 이제 이상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답게 정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어디에 품으면? 마음에 입술에 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에 아무도 안 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 가끔 이상한 영화들 보면은 그 왜 교회로 뭐 이상한 악마가 쫓아오면 교회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막 갖다 대구 금은 뭐 안전한 거 그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가 겉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실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십자가를 100개를 걸어봐요. 능력이 없어요. 무겁기만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귀를 바보로 알면 안 돼. 여러분 마귀가